줄을 치는감? 여기 남의 땅인데? 임시마방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윈디가 편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줄을 치면 넘어가지 않는 말의 습성을 이용해 끼니 때마다 임시 마구간을 만든다는데 그거를 심리적으로 덕분에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가 있다고. 반면 부부는 찬바람을 맞으며 텁텁한 식빵으로 끼니를 해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밥을 해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마늘 위주로. 어머니는 불만 없어요? 이렇게 밥 먹는 거? 불만이요? 하기는 먹는 거 잘 안 주면 저 되게 짜증내는데 아. 근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적응되는 것 같아요. 식사 때마다 마구간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 부부의 식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제 또 가시는 겁니까? 예, 이제 또 갑니다. 그렇게 윈디만 배불리 먹이고 난 후 그 밥심으로 달려보라! 이래봬도 밥값 제대로 한다니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고 하룻밤 신세질 거처를 찾아왔다. 멋진 놈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이고 좀 있다가 좀 있다가 오늘 하루 고단했을 윈디를 위한 자유시간. 와. 저게 이렇게 이제 탐색전을 하다가 뒤집어요. 네? 탐색을 하다가 자기가 구를 곳이 나타나면 이제 탐색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뭔가를 찾는 듯 하더니 냄새가 난다. 냄새.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자마자 그 자리에 내다 들어 눕는데 아쉬워네. 효자선보다 모래가 나. 아쉬워네. 아이고. 신기해요. 이것이 바로 모래 목욕이라는 것. 신기하다. 시원하게 목욕 재개하고 나서 침소에 드는데 힘든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해준 윈디가 그저 기특하기만 한 아저씨. 얘가 90% 고생하고 제가 한 1% 고생하고 와이프가 2%는 제 처가 고생하고 아 그중에 제 아들도 한 2% 고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윈디가 잠을 청하는 그 시간 늦은 밤이 돼서야 숙소를 찾아보고 근데 여긴 찜질방 아니오. 생고생을 했으면 잠자리라도 편한 곳을 잡을 법한데 말 그대로 고생을 사사시는구만. 멀쩡한 집 나도 무슨 고생이에요. 하루의 피로는 찜질방에서 간단히 풀어주고 잠자기 전에 모든 전자제품을 정출동시켜 충전하는 걸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아이고. 깨알같이 전기도 쓰시고. 이맘때쯤이면 아내는 양치했니? 안 했군요. 얼른 하시오. 아드님. 아들한테. 네? 아들이요. 아들 걱정 안 돼서 아들 나도 조금 나오셨는데. 처음엔 되게 걱정돼가지고 안성 갔을 때는 일주일 만에 다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서 어차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아들이 눈에 밟혀 망설였던 여정. 부부는 왜 이 험난한 길을 택했을까? 보통 일이 아닌데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아저씨에게 찾아온 시련. 작년에 제가 희망퇴직을 했거든요. 이제 겨우 45살인데.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대인 기피증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게임 같은 데 빠져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45. 아직 책임져야 할 것이 많은 나이에 실직은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승마장에서 윈드를 봤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윈드도 사실은 자기가 경주마인데 한 번도 경주를 못 해봤거든요. 윈디도 나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그 동질감 같은 걸 묘한 걸 느꼈어요.
밤맨이란 이름을 달고 경주마로 활동한 윈디. 그러나 출발